자, 아메리카 테이퍼라는 친구인데요. 남미 원주민들이 뭐 테이퍼로 환생했다고 믿어서 이 친구를 먹지 않고 신성이 여긴다고 합니다. 와, 진짜 크네. 잘은 안 보이는데 약간 멧돼지 같은 느낌의 덩치와 얼굴 쪽은 약간 개미알기나 말을 좀 닮았어요. 지금 재채기 하기 직전인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보여요. 에치! 자, 이 친구는 되게 신기하게도 캥거루인지 아니면 토끼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예, 설치류라고 하네요. 저기 뒤에 있습니다. 뭐야, 고라니 같기도 해요. 막상 걸어다니는 게 되게 신기하다. 우와, 아메리카 테이퍼, 아까 그 친구들 거기 위에 쓰니까 진짜 크네. 와, 막상 진짜 크네. 와, 그리고 여기 들쥐같이 생긴 친구는 카피바라라는 굉장히 대왕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애기네. 다 큰 거야? 다 큰 건가? 생김새 애기 같아. 여기는 개미알기 사육장입니다. 개미알기 어디 갔어? 개미알기가 어디 갔니? 쥐다. 우와. 와, 개미알기 보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입 주둥이가 엄청 기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커? 진짜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되게 독특한 게 혀가 엄청 길어요. 개미 굴에 혓바닥을 넣고 개미를 이제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한 번에 먹는 거죠. 어, 개미 먹고 이렇게 커질 수가 있구나. 와, 아이고. 멧돼지가 이런 진흙을 되게 좋아해서 날이 덥거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흙 목욕하고 그래요. 와우. 아, 멧돼지긴 한데 이제 목도리 패커리라는 정식 명칭이 있었네요. 귀여워. 라마 안녕. 아, 털 많이 깎았네.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일로 와. 귀여워. 먹을 거 줬나 본데? 서로 물면서 놀아. 자, 바로 낙타입니다. 와, 진짜 크네. 그러니까 저기 혹 안에 이제 물이 차 있는 거잖아. 와, 신기해. 쌍봉 낙타. 어, 저기 쟤 저기 들어갔어 집에. 와. 크긴 크다 진짜. 몇 킬로 올까? 와, 애기 고양이도 있어. 귀여워. 아이고, 일어난 거 봐. 이제 간다 얘도. 친구 따라 간다 이제. 안 가네? 오, 자, 여러분들 바로 곤충관에 왔습니다. 두루하면 곤충관이죠. 오,
제 모자랑 똑같네요. 어렸을 때 이렇게 연출했죠? 야, 여기 오고 싶었죠. 야. 와. 진짜 커. 와, 사역 환경 진짜 최고네요. 자연 같이 났네. 와. 야, 바나나도 줬어. 어. 바나나도 주네. 곱둥이는 저번에 박쥐 잡으러 갔을 때 진짜 수백 마리를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죠? 근데 안 보여요. 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우파루파랑 똑같은 친구네. 아, 얘만 다르다. 제가 제 블랙캐치는 있는데 저기 뒤에 알비노가 없어요, 제가. 우파루파. 무슨 애벌레지? 와, 저 여러분들 중국 장수도롱뇽이 여기 있어요. 이게 1.8cm까지 1.8m까지 커지는 도롱뇽 있죠? 눈이 눈동자 있어. 와, 여기 있습니다. 와, 지금 이 친구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80cm? 와, 여기서 보게 되네요. 대박이다. 진짜 키워보고 싶어요 한번. 여기 타란툴라관입니다. 오, 타란툴라 있다. 야, 개코 눈도 진짜 이쁘다. 잘 보면 개코 눈 무늬랑 색깔 보세요. 야, 여기 빅 플레임 렉 있네요, 여러분들. 와, 자,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땐 프린지드 같은데 여기 있네요. 버미즈 브라운. 오, 진짜 많아. 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놔도 이쁘겠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보시면 아마 조금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샘이랑 뭐 더듬이다리 식각이 있고 심장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습니다. 와, 이게 타란툴라 진짜 많네. 아이고, 귀여워라. 어구. 애기다, 애기. 애기도 있네. 참고로 미어캣은 사육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천방지축이죠. 아이고, 저기도 위에 있어. 오,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음산한데. 이야, 저기 지금 하마가 자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오일 바르고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빨개 벗고 자는 아저씨들 있죠? 어, 그런 아저씨들 같아요. 와, 와, 길이는 앞에 이렇게 심장이 있구나. 다리. 야. 우와. 그리고 이게 흰개미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크나 큽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 예쁘다. 흰 오릭스? 이쁘게 생겼다.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심심해서 와봤어. 우와, 여러분 여기 기린 여기 있어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건 진짜 처음이네. 밥 먹고 있어서 딱 보기 좋은데요? 오, 온다. 우와. 아이고. 여기 추운데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지. 왜 가운데 들어갔어? 그러니까.
귀여워 애들. 응구.